안녕하십니까. 스바 천기도 천일본문제 203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의 신중불과 다 함께 큰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자고 하는 반야심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법요집 557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야심경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고지 반야 파라밀다시대 신주시대 명주시 무상주시 무등등주 능제일체고 그러므로 알라 반야 바라밀다는 그게 신비한 주문이요. 그게 밝은 주문이고 더 이상 없이 높은 주문이며 가장 보편타당한 주문으로 능히 일체예고 동을 없애주느니라. 진실부로 고설반야 바라밀다주 즉설주 알라제야지 바라 이제 바라 승가지 모지사바 이제 바라 이제 바라 승가지 모지사바 이제 바라 반라승아제 모이지서바하 진실하여 헛되지 않음으로 반야 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라니 주문은 가세가세 어서가세 어서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것이죠. 그러한 이치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한다, 뭐 이러는 것인데요. 약불 식득자심하면 송득 한문서라도 도무용천이라. 만약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문자를 얻어 송할지라도 도무지 소용이 없느니라. 약요멱 불 직수견성이요 약불견성 종일망망 향외 치구하여도 멱불은 원래 부득이니라. 만약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성을 보아야 할 것이요 만약 자성을 보지 못한다면 종이를 끝없이 밖을 향해서 달리며 구한다라고 해도 깨달음은 끝내 얻을 수가 없느니라. 절수고고 영심회해 생사사대 자광무익이요 유의지법 여몽환등이다.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간절히 구해서 마음을 벗겨내야 하느니라. 생사는 큰일이나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눈앞에 보이는 현상계 모든 것은 꿈이나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연직불성 자유불인사오자 만중회요 종불 명륜이라. 자연적으로 불성은 각자가 지니고 있지만 만약 깨달은 스승의 인연이 아니되면 만 가지의 바램을 만들 뿐 끝내 밝은 깨달음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요 선악 유무와 있고 없음 또 얻고 이름이 없게 되는데 깨닫지 못한 스승은 뭘 이루게 해준다, 소원 성취를 시켜준다 하면서 만 가지의 탐욕의 바람을 만들어서 집착에 번뇌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 채울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공한 이치를 터득하실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203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